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? 뭐 회장님 눈에 잘 보이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? 솔직히 저 열심히 일해서 회장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. 그럼 회장님이 수경이하고의 관계를 허락할 것 같아요? 결국 수경이를 통해서 부와 성공을 잡아오겠다는 뜻 아닌가? 아니라면 당신은 위선자입니다. 저는 수경 씨가 가난했어도 만났을 겁니다. 아니, 지금은 오히려 가난한 집안의 여자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그럼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테니까요. 수경이가 가난했다면 당신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받겠지. 왜? 가난한 여자는 가난한 남자를 거들떠도 안 보니까. 그렇게 수경이는 현실을 제대로 볼 줄 몰라요. 수경이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불행할 게 분명해요. 수경 씨 마음에 본부장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. 결국 수경이 옆에 누가 남게 될지 두고 봅시다.